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사대담에서는 아주 몇번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늘은 찾아왔습니다. 네. 어떻게 몸은 조금 추스리신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와보시니까 뭐, 이참 시국이 어지러워서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이제 감옥에서 선거하는 걸 보고, 야, 이게 나라 이제 끝났구나. 도대체 무슨 이런 국민들이 다 있나 해서, 에이, 나도 이제 이번에 나가면 그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 미국 가서 목회하면 편하죠. 그래서 편하죠. 한 2, 300명짜리 교회 만들어서 나머지 인생 내가 재밌게 살다가 끝내야겠지. 이건 뭐 말을 해도 국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낙심천만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우리 그 스태프들한테 그 선거한 결과를 한번 보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세상에 뭐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고 개표를 조작했는데도 전체 표 차이는요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1150만 표대뭐 1300만 표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부정선거를 안 했으면 얼마나 차이가 우리 쪽으로 이겼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희망이 있겠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이제 선거 후에 내 감옥에서 나와서 그 문재인과 저쪽 여당을 찍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뭐, 대깨문까지도 그런 사람들의 그 흐름을 보니까 지금 후회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특별히 30, 40대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도 생명을 던져서 마지막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꼭 제가 이제 여쭈고 싶었던 게 지금 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모든 작업이 끝났고,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된 첫 출발점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거든요. 이게 인류사의 하나의 뭘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한반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았죠.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입니다. 근데 뭐, 거기에 또 다른 말을 하는 학자들도 들어있지만, 그건 일리가 없는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김구, 여운형, 김규식, 뭐, 박은영,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고 딱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일성을 선택할래? 이승만을 선택할래? 선택할래? 예, 했는데 그때에 제가 한국의 그 근대사를 연구해 보니까 뭐 옛날부터 시작해서 그 국민들이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꼭 국가가 말기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는 현상이 뭐냐? 국민들이 눈치를 못 채고 속된 말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해탄소 없으니까. 국민들이 멍청하단 말이에요. 예를 임진왜란 때도 말을 했거든요. 그때도 선지자가 없었던 건 아니고, 유성룡이라든지 이순신, 10만 대군을 준비하세요. 안 하면 조선은 일본에게 넘어갑니다. 고종 때도 마찬가지. 예, 한일합방 때도 분명히 경고한 사람이 있었고, 또그 중국이 이제 한국을 쳐왔을 때, 그때도 있었는데, 국민들이 이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다가 최초로 제가 이제 근대사를 공부해 보니까 1945년부터 48년, 3년입니다. 예, 그때에 최초로 국민들이 이승만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45년 10월 16일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남로당으로 넘어간 국민들이 78%였었거든요. 예, 80% 가까이. 이미 박헌영이가 이승만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국민들을 다 거짓말로 다 털지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들어온 뒤에 눈물로 국민들에게 연설하는 내용이 절대로 빨갱이는 안 돼.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돼. 여러분들은 빨갱이가 뭔지를 몰라. 난 미국에서 이것만 연구하다 온 사람이야. 했는데 그 3년 동안에 국민들이 이승만의 말을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을 선택해서 우리는 70년 동안 그 선택 한번 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이제 10위권의 나라가 됐고, 북한은 김일성이 선택해서 참혹한 나라가 됐는데, 지금 와서 대한민국이 다시 지금 2차전이 붙었는데, 리턴 매치인데, 결국 이겁니다. 과거에 70년 전에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라. 그런데 남로당이 끊임없이 공작하고 북한의 통전부가 계속 공작하고 주사파들이 활동하고 뭐 최장지 뭐 이영희 교수 뭐 백낙천 교수들이 70년을 활동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혼돈 가운데 빠졌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번에 한 번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은 정치도 아니고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체제전쟁이니까 그래서 크게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선거 후에 그 여당 그 다음에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자기 투표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는 현상을 보고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이번에 제가 8.15 대회를 기획을 하고 돌아오는 8월 15일 날 완전히 끝장내자. 만약에 8.15 대회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공수법 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또 이번에 인사하는 걸 보니까 뭐 박지원 뭐 국정원장 뭐 임종석 특보 또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해서 이제는 마지막 사건을 저지르려고 그 마지막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할 때 이미 공약했던 낮은 단계 연방제일 겁니다. 그 저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그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결국은 일국가 이체제 하자는 얘기인데 북한은 공산주의하고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 하는데 국방권과 그다음에 이제 외교 요것만 공동해서 가운데 관리하며 일국가 이체제를 하자 이 얘기인데 이걸 위해서 개헌도 하려고 그러고 지금 별일을 다 하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요. 1년도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안에 남한은 해체된다. 만약에 일국가 이체제를 한다면 다른 말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한다면 1년도 못 가고 내부 우리 남한 안에 있는 내부 반란자들에 의해서 나라는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8월 15일 날 작년에 우리가 10월 3일 10월 9일 건국후에 최고의 집회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 이상으로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국민들이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으니까 1150만 표 찍었던 우리 국민들이 150만 명은 뭐 못 나오는 조건 뭐 초상이 났다든지 뭐 간호원이라든지 특수시설에 근무한 사람 간두고 1000만 명은 그날 다 강화문에 나와야 이 나라가 산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대책은 기독교인들 1200만 그 자랑하면 뭐합니까?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공존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런데도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개헌하겠다고 이인영이가 공식 선언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2차전에서 리터매치에서 반드시 이겨서 전 세계에서 올림픽, 월드컵 한 나라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위력을 국제사회 앞에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네. 그러니까 상당히 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심적으로 상당한 그런 위기의식을 네. 느끼시네요. 저는요 사실 이 운동한 게 좀 오래됐거든요. 한 20년 됐는데 그것도 뭐 제가 뭐 이게 선택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조영기 목사님 또 하늘나라 가신 그 김정권 CCC 김정원 목사님이 처음에 장경록 목사하고 저하고 둘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역시 그 어른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때 20년 전에 부터 어르신들은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사태를 예견했어요. 예견. 갈 길을 예. 이렇게 흘러갈 반드시 나라 망한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해체된다. 그래서 애국운동을 시작하라.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또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 첫째는 기독당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유럽처럼 이슬람한테 넘겨주지 말고 그 다음에 애국운동을 하라 해서 저는 그 어르신들의 지시로 오늘까지 해왔는데 처음에는 저도 불평이 많았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저도 할 일이 많은데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지시가 맞는 것 같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 같은 그분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 당시 들으셨을 때. 그때 이제 그 말씀 들으실 때가 이제 연배가 좀 젊으셨을 때죠.
그렇죠. 2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한 40대 정도. 40대, 예, 40대고. 그러니까 그게 40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네. 잘 이해가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됐죠. 그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가 네. 지금 와가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정확했구나.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그때 명령을 전달받을 때, 제가 장경동 목사보다 나이가 한살 많아요. 제가 사실 대들었어요, 어르신한테. 아니, 어르신, 이런 나쁜 일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이게 왜 나쁜 일이야? 막 그래요. 하도 난리를 쳐서. 그래서 뭐말 대답도 못 하고, 이제 밥만 얻어먹고, 이제 나와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니까 난 그때 사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몰랐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뭐 정치한다. 교회가 애국운동 하면 이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교회 돌아간 뒤에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을 다 모았죠. 모아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원로인 여의도에 있는 조영기 목사님과 김종원 목사님이 기독차유당을 만들어라. 또 애국운동을 하라. 안 그러면 국가가 없어진다.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내 눈을 쳐다보더니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반대는 못하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보더니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알아서 하십시오. 말은 그렇게 한데 눈은 영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고 난 뒤에 이틀 후에 장로님들하고 같이 사는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어제 장로님들이 나를 만나고 와서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돌았다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돌았다고. 그러니까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한 잔도 못 자고 꼬박 새고 안 하자니 어르신들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 같고 하자니 내 인생 망할 거고 목회고 뭐고 교회도 다 해체될 것 같고 해서 그 보수주의 신학인 총신대의 그 신창섭 신대 원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정말 성경적으로 칼빈주의로 보면은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따위 소리 하냐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가르친 제자들이 다 특별히 합동층 목사들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놈들이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 칼빈주의는 원래 정치를 하게 돼 있는 거야.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고 말이야. 이런 사회운동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죄라고. 그러면 그 학장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저 선신예배 설교 한번 해주세요. 오셨어요. 칠판을 놓고 막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종로 5가를 데려가가지고 기독교 기자 73명을 모아놓고 똑같은 강의를 한번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토론회도 하고 뭐 디스커션도 하고 막 했는데 결론이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렇게 교회가 생각하죠. 사회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뭐 정치에 대한 이슈에 개입하면 뭐 정교 분리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줄 알거든요. 근데 토마스 제퍼슨법을 그 후에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처음 만든 토마스 제퍼슨은 교회가 정치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또 교회가 사회운동에 개입하지 말란 얘기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반대요, 반대. 뭐냐면 이제 제1대 그 조지 워싱턴, 2대 아담스, 3대 미국의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인데 그들은 신앙 좋기가 그 당시에는 그럼. 완전히 기독교 사회니까 오늘날 목사들보다 더 좋았어요. 그들이 염려하기를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권력으로 교회를 도와줄 수 있지만 아니 언제 어느 날 우리 말고 타락한 왕이 권력을 잡으면 이걸 가지고 교회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교회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 만든 나왔구나.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게 정교 분리 원칙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다. 세상 정부는. 요거는 영국의 성공회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근데 이세 가지가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일제시대 때 들어왔어요. 일본 시대 때 들어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요걸 예배당 안에다 가둬놓으려고 정교 분리의 원칙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한 후에 교회 보고 정치하러 나와라.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남로당하고 싸우라 그랬더니 정교분리의 원칙에 올라서 안 된다 그랬더니 누가 그 따위를 가르쳐서 내가 미국에서 이거 전문이야. 교회가 정치 안 하고 사회 문제 개입 안 하는 게 죄다.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이가 막 설득해서 그 유명한 영락교 한경진 목사님 보고 국회의원 출마해달라. 아, 뭐 또 광주에 있는 또 정기호 목사님 보고도 국회의원 출마해달라 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너무 바쁘니까 적은 교회 목사님들 데려가라 해서 제1대 우리나라 국회는요, 많은 목사 장로들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그러시군요. 그 중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그 이윤영 목사님, 종로구의 1호입니다. 그분이 이제. 재헌국회. 재헌국회. 네, 첫 번째 당선돼서 그날 이제 처음 회의를 하는데 이승만 의장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날. 여기에 종교를 달리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일본의 36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오늘날 국가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만 됐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먼저 시작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한번 하고 합시다. 그랬더니 뭐 전체가 다 이승만의 그 권위에 동의를 해서 우리나라 국회가요, 나라를 시작할 때 최초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예. 이래서 세워진 나라인데 오늘날에 와서 이 남로당의 후예들이 완전히 역사를 비틀고 뭐 6.25를 뭐 우리가 일으켰다 이런 거짓말하고 주한미군은 침략군으로 와있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특별히 정교조들이 한 20, 30년 동안 학생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보면 거짓에 빠져있는 민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짓. 거짓에. 이것을 다 이제 바로 세워야 될 것 같고. 거짓이 참 네. 강물처럼 흐르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번에 그 저 투표 조작, 개표 조작. 이것도 저는 뭐 감옥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 조작이 있었는지 뭐인지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온 뒤에 현실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특별히 또 우리 대표님하고 공대표님하고 투표 조작은 없었다 하는 그 정규 선생님하고 막 대립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아시구나. 그래 나중 감옥에서 나온 뒤에 봤습니다. 보고 저 어느 말이 맞나 내가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저는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기독자유당에서 이루어진 사건 있죠. 이거를 뭐 보면까 이건 조작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사기여 사기.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아, 기독자유당이 사실은 제가 조영기 목사님 뜻을 받들어서 20년을 했는데 지난 4년 전에 기독자유당의 표가 77만 표를 얻었습니다. 12,000 표가 부족해서 그때 여의도에 들어간 것이 연기됐는데 4년 전에 77만을 찍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51만으로 떨어졌어요. 25만 표가. 아,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배신을 하냐. 그것도 특별히 우리 제가 이끌고 있는 그 8만 6천 명의 목회자들, 전교도 영성훈련.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나. 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제가 초대형 집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를 중심으로 하고 했는데, 5천 명 모인 그 모임에서 제가 설교하다 한 번씩 꼭 물어봐요. 자, 4년 전에는 기독자유당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찍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근데 반대로 또 뒤집어서 4년 전에는 기독자유당이 있었는지 몰라서 안 찍었는데 이번에는 찍었다는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전체 모인 사람 중에 3분의 1이 손을 드는 거예요. 30% 이상.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예를 들면, 이충근 박사님, 국제정치학, 유튜브 하시는 분. 예.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찍었냐니까. 목사님, 나만 찍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는 사람 53명을 찍었다는 거예요. 53명을. 그런데도 세상에 기독자유당이, 51만 표로 그쳤다. 4년 전에는 77만인데,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완전 사기극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있고, 그 중에, 저의 마음에 아주 못을 박은 사건이 뭐냐면 전라남도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서 투표소가 100군데서 100개의 투표소 더 많이 있지만 100개 중에서도 기독자유당을 한 표도 안 찍은 투표소가 100군데가 나왔어요. 이거는요 사기죠 사기.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아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기독교인들이 전라도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오히려. 과거에 4년 전에는 이 투표해보면
기독자회당을 찍는 사람들이 호남에서는 5%, 6%, 7%까지 가요. 어떤 투표소는. 5%, 6%, 7% 갔던 지역이 한 표도 안 찍었다.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100군데가. 그래서 저는 이 쟤들이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작을 하려면 그래도 한 투표소에서 한 100표 정도는 나오도록 조작을 해야 우리가 속을 텐데, 쟤들이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100군데에서 한 표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천 무효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8.15 집회에 그 메인 이슈 중에 이거 부정투표. 목사님 그 네. 말씀하신 거를 네.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네, 네. 목사님이 그 대규모 목회를 하실 때가 네. 대개 한 2,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통상 우리가 그 선거가 있기 전에 하는 KBS라는 이제 MBC라는 그런 주요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하는 그게 표본 수가 500개 정도입니다. 아. 그렇게 그 500개를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3,000명 모인 목회나 네. 5,000명 모인 목회에서 해가지고 네. 손을 들어보게 했더만 네. 한 30% 이상 정도가 새로 기독동일당에 표를 던졌다는 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통계학적으로도 아주 그 이 네. 유의 수준이 높은 거죠. 네. 5천 명이야 되니까. 네. 한 10배 정도 큰 걸 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대통령 국정조사 이런 거 되게 500명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그게 네. 체험일 뿐 아니라 통계학적으로도 아.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무식한 방법을 하잖아요. 지금도 길거리에서요, 여론조사 하고 있어요. 기독자회당 찍은 사람 표 붙이라고. 해보니까요, 최소한 300만 표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네. 이제 그 미통당에 실망했던 사람들 네. 가운데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네. 사람들이 많이 던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하셨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찬반 양론이 다르니까 네. 내 체험을 미뤄볼 때는 그게 내가 직접 관여도 했던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리고 전남이나 전북에서 100군데가 네. 그렇게 한 군데도 안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작년에 1년 동안 그 광화문 운동,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요, 그 기독자회당 찍은 사람 많아요, 사실. 많은데, 이렇게 사기를 쳐서, 그럼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리한 사기를 쳤을까? 저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목표가 낮은 단계 연방제 하려고. 그렇죠. 예. 네, 그거죠. 그건 네. 일국가 이체제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건. 일국가 이체제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은 저는 그 지금 현재 홍콩 사태를 보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 홍콩이 일국가 이체제 지금 했더니 바로 먹혀버리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자유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그냥 바로 당하잖아요. 바로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멘. 예, 남예멘, 북예멘. 그거 일국가 이체제 이제 했는데 그 합했잖아요. 1년 안에 무너졌잖아요. 1년 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1년도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년 뒤 갈 수 없는 거. 그렇죠. 뻔히 보이는 일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목사님한테 여쭐려고 안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네.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이 4.15 부정선거에서 거짓과 진실의 문제를 못 가리면은 네. 그럼 나라는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뭐, 한두 단체에서 이제 문제 제기해서는 안 되고, 이번에 8월 15일 날은 범 국민적으로 천만 명이 뛰어나와야 돼요. 나와서 완전히 문재인 하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한 사람들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고, 아니 과거에도 그 예를 들면 저 이승만 대통령은 최인규. 예, 최인규 사형당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고 국가를 혼돈시킨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8.25의 네. 대회를 위해 가지고 좀 저기 그냥 메인 카메라 보시고 한번 네. 말씀을 좀 마무리를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좀 해달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 목사면서 애국운동을 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자유를 너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탄 때린 것 때문에
대가 없이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공유해온 저 특별히 기독교 사회 불합화에서 자유평등 파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기 전에 불란서 혁명이라든지 영국 혁명 수없는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지킬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이승만 덕분에 미국 덕분에 값없이 그냥 얻었기 때문에 자유는 안 지켜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유는 온다. 여기에 착시현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기 대해서 반성을 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8월 15일 날 광화문광장에 다 뛰어나와서 그게 무슨 뭐 큰 희생도 아니고 아니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특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하루 좀 나와달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뭐 북한에 가서 사시든지 아니면 또 수령님을 모시고 오손도손 사시든지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위대한 애국심을 저는 믿겠습니다. 꼭 여러분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전 목사님이 큰 뭐 예고도 없이 이렇게 들르셨는데 제가 방송을 한번 오신 김에 한번 하시고 가시라고 네. 그렇게 권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전 목사님이 쭉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8.25 대회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대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대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고맙습니다. 그 우리 대표님이 그 부정선거 예. 또 특별히 조작 예. 특별히 그 사전투표 예.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해답이 예. 8월 15일 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신 게 8.25 네.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네. 그 이 저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네. 뭐 그렇습니다. 그게 그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이 네. 안 되면 지금 나라 전체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민경 의원하고도 예. 제가 합의를 했고 다 모든 것을 다 합의를 했습니다. 예. 네. 또 다음에 또 네. 바쁘시더라도 시간 네. 좀 네. 내셔서 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